어느 여고의 급식 시간 한 학생이 선생을 찾아오곤. 희진이가 오늘 중으로 사과문 제출하면 봐주겠대요. 선생에게 사과문을 요구하죠. 그리고 금발의 양아치가 선생의 머리에 우유를 들이붓습니다. 대체 이 학교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여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진우. 정교사가 되기 위해 학교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죠. 급한 일을 처리하러 가던 어느 날 신임 교사와 부딪히는데.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안경을 쓰고 신임 교사의 얼굴을 보는 진우. 어째서인지 순식간에 얼어붙고 마는데요. 신임 교사의 정체는 바로 진우야. 뭐 다음 쌤한테 이러면 해결될 줄 알았어? 진우의 학폭가이자 성필이었죠. 새로운 사회과 유성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송진우 선생님? 가해자 성필은 진우를 기억하지 못했죠. 같은 사회과네요. 하필 진우와 같은 과목의 기간제로 부임한 성필. 교감대학교 후배래. 좋은 대학의 인맥까지 갖춘 성필은 진우에게 크나큰 걸림돌이었죠. 진우는 결국 성필에게 줘야 할 OJT 파일을 삭제하는데. 이 모습을 OJT가 뭔데요? 왜 지우는 거예요? 이사장의 손녀인 희진이 보게 되죠. 방학인데 웬일로? 할아버지 놀아주러 왔다가 쌤한테 인사드리려고요. 그리고 희진이 진우에게 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진우의 학폭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었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정원고라고 치니까 바로 나오던데요. 지금 게시자 아이디는 성필쌤 이메일 아이디랑 똑같고요. 영상의 게시자는 성필. 그깟 파일 지우는 걸로 어디 복수가 되겠어요? 받은 대로 갚아주자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희진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데. 정교사 시켜드릴게요. 그게 최고의 복수일 것 같은데? 1년간 담임으로서 최선을 다해주겠다 약속하면 도와줄게요. 뭐? 일단 자린 여기 앉을까봐요. 짝꿍은 이은서로 해주시고요. 진우는 요청대로 희진 옆에 은서를 앉히는데 자리를 확인한 희진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한편 제안을 받아들인 진우는 이사장님의 기대가 우리 송쌤에게 달려있습니다. 변화를 곧장 체감할 수 있게 해줄게요. 순식간에 변화를 체감하죠. 우리 반의 담임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진우는 기분 좋게 교실 문을 여는데 친구 아니야? 교실은 아수라장이 돼 있었죠. 은서가 교실에서 담배 폈어요. 애들이 다 끄라고 하는데도 안 끄니까. 그래서 소화기를 뿌렸다고? 네, 유민이가. 유민이 사과하고 은선 씻고 오자. 미안. 앞으로 조심할게. 화이 끝! 마치 갑혼 같은 상황에 수상함을 느낀 진우. 잠깐만. 은서를 따라가 보는데요. 아니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 제 소문 못 들으셨나 봐요. 그래도 선생님은 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해요. 내가 나 스스로 양아치라는데. 고맙죠? 마음 편하잖아. 그 후로 진우는 은서가 신경 쓰이게 되죠.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성필쌤은 지금 진우쌤 보면 엄청 부러워할걸? 왜요? 얼마 전에 교감선생님 불러서 그랬대잖아. 이제 후배로서 도와주는 건 없을 거라고. 진우는 정교사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은서야. 한편 희진은 은서를 부르고 무언가를 지시하죠. 진우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어허. 이윽고 이은서 같은 애 하나 있으면 뭐 천국이 지옥되는 건 아주 순식간이겠지만 내가 뭐 모르겠고 급식실 정도야 지옥받는 건 순식간이죠. 이은서요. 얼른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요. 진우는 이제서야 희진의 본모습을 알게 되죠. 그런데 박희진 너 선생님 못 본 줄 알아? 성필이 나서서 은서를 도와줍니다. 선생님도 보셨잖아요. 당사자인 은서가 인정한 사실을 뭐요? 희진이가요. 그것도 모자라 저까지 모르는 척하는 교사로 몰아가시네요. 선생님 두 아이 담임도 학교폭력 담당 교사도 접니다. 나가주시죠. 오늘 일은 교감 선생님께도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우는 성필에게 한 방을 먹이죠. 하지만 학폭을 외면한 진우에게 피해자 진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우유 냄새 오래간데. 김 선생님 이거 뭐 우유 지우는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아이고들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담임으로서 최선이라는 게
은서 괴롭히는 거 지켜보란 얘기였어? 아, 그냥 공부는 과외랑 학원에서 다 하는데 학교에서라도 좀 놀아야죠. 희진의 돈업은 바로 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진우. 반성문 써. 희진에게 반성문을 써오게 하죠. 어느덧 학교 시간, 은서가 수학 선생에게 반성문을 내려오는데. 퇴근하셨어. 자리에 두고 가. 이거 박희진이 전해달래요. 가해자 희진은 아무 내용도 적지 않았고. 모든 건 다 제 잘못입니다. 잠깐 재밌자고 선생님의 식판에 우유를 부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을 비는 잔인한 상황이 펼쳐졌죠. 진우는 은서를 붙잡고, 차라리 도와달라고 말을 해. 아니 이게 언제 학교폭력이라고 말한 적이 있냐고. 말 안 하면 내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도와주세요. 어? 제가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진우는 은서의 말에 과거를 떠올리고 학폭을 방치했던 담임이 떠오르게 되죠. 방치 속에 여전히 떠나지 못한 과거의 진우. 진우는 고심 끝에 희진이 떼었던 스티커를 다시 붙이고 자리를 바꾸며 잘못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희진은 바뀐 자리를 보고 진우에게 항의하러 오는데. 네, 성필쌤. 다름이 아니라 OJT 파일이요. 그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파일을 찾은 건 아니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었더라고요. 이대로 복수고 뭐고 멈추겠다?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유성필한테 은서 미루면 안 되는 거잖아. 어제 유성필쌤이 나한테 전화해서 빌던데요?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바로 알겠다던데? 자기가 기간제는 처음이라 학교를 몰랐다고. 골라요. 도로 교실로 가서 자리를 옮겨놓을지, 아니면 이사장실 가서 한바탕 털리고 올지. 참고로 이사장실 가시면 수업은 유성필쌤이 들어오실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는 진우. 저는 오늘 송진우 선생님을 대신해서 사회문화 수업을 들어오게 된 유성필입니다. 진우는 은서의 편에 서기로 합니다. 이 은서 편 드는 거 안 쫄려요? 뭐 자리 하나 바꾼 게 이렇게까지 허들갑 떨 일이야. 그리고 희진이가 오늘 중으로 이 은서 징계 때리고 사과문 제출하면 봐주겠대요. 희진의 협박과 함께 징계할 구실이 생각나게 되죠. 너 그렇게 구는 거 지겹지도 않아? 너야말로 기간제 안 지겨워? 애쓴다. 이제 반말까지 하는 거 보면. 차라리 징계를 받고 끝내려는 은서. 미안해. 하지만 진우는 은서를 징계하지 않았죠. 그리고 학교 시간. 이 은서 가만두실 거예요? 오늘까지라고 말했는데요. 희진의 협박이 다시 시작되는데. 아까 쓰라고 하신 거 여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뭐야, 징계 내렸어요? 은서가 반성문을 써온 덕에 위기를 모면하죠. 얘들아 가자. 내일 아침부터 교내 봉사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괜히 성가시게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해요. 진우는 또다시 피해자의 반성문을 마주하게 되죠. 결국 교내 봉사를 시작한 은서. 갑자기 웬 차가 등장하고 차에서 내린 성필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결국 희진이한테 비셨나 봅니다. 내심 쌤의 정의로운 모습 기대했었는데. 근데 진우야, 난 그렇다 쳐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나 희진이한테 다 들었어.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에 애써 돌아가려는 진우. 너도 이제 괜찮잖아. 하지만 쟤도 그렇게 되겠지 뭐. 가해자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죠. 며칠 뒤 저 자퇴하러 왔어요. 은서는 결국 자퇴서를 쓰게 되죠. 한편 은서의 자퇴 소식을 들은 희진은, 이제 제 업자리 유민이로 바꾸려고요. 알고 계세요? 은서가 떠난 자리에 유민을 앉히게 되죠. 유민아! 은서의 자퇴서를 보고 고민하던 진우. 그런 진우에게 유민이 찾아와 도움을 청합니다. 이에 진우는 성필을 찾아가 질문을 시작하는데. 나 전학 가고 나선 누구였어? 있긴 있었는데. 그럼 그때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갔겠네. 그랬던 것 같네. 피해 학생이 떠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죠. 그날 저녁 진우는 은서를 부르고, 어떻게든 남아서 처벌받는 것까지 꼭 보고 그만둬. 안 그럼 지금의 네가 평생 남아.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돼도 그 아이가 평생 남아서 널 괴롭힌다고. 나랑 다른 어른이 되주라 한서야. 유민아! 그리고 라이터 켤 줄은 알지? 희진의 괴롭힘을 시작하려는 찰나. 너 머리는 언제 염색할래? 유민아! 진우가 제지하죠. 내 교실에 세팅 좀 해줄래? 희진이 난 상담실로 올라와. 그리고 희진에게 어떤 서류를 보여주는데. 학폭신고? 미쳤어요? 교육청 보고까지 마쳤어. 야, 미쳤네. 일 커지기 전에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낼 거야.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 증인만 있으면. 너만 떠나면 아무도 없지. 하지만 증인이 도착했죠. 송진우 불러와요! 당장! 진우는 반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방법은 있어요? 사과부터 할 거야. 누구보다 잘 알면서 너희에게 믿음을 못 줘서 미안하다고. 너희들이 한 번만 도와주면 많은 게 바뀔 수 있어. 부탁할게. 학생들에게 증언을 부탁하죠. 선생님. 설령 내가 떠나더라도 더 이상 누구도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용서봐야 희진의 털끝 하나 못 건드려. 그렇게 교무실로 향하는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는 진우.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면 누구? 이은서, 송진우, 끼케바짜, 최유민? 김서연, 이하린, 최윤정, 윤미소, 구자인. 학생들 모두 진우를 따라 용기를 내주었죠. 그렇게 본관 교무실로 가면 됩니까? 가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복수가 시작됩니다.